이게 말이 되나요? 무슨 맛이 이래? 진짜 말도 안 되게 맛있어요. 그냥 굵직굵직하게 썰어주시면 됩니다. 안녕하세요. 모두의 주방입니다. 날씨도 쌀쌀하고 뜨거운 국물이 생각나는 계절인데요. 단돈 1,000원으로 육개장 전문점 맛을 낼 수 있다는 게 믿겨지시나요? 제가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. 재료부터 보실까요? 깨끗이 씻은 대파를 송송 썰어주세요. 그냥 굵직굵직하게 썰어주시면 됩니다. 데코용으로 쓸 대파 두 분 남겨주고 몽땅 넣어주겠습니다. 굵은 고춧가루, 고운 고춧가루 상관없어요. 집에 있는 거 넣어주시면 됩니다. 라면 한 개에 고춧가루 한 숟가락 넣어주시면 돼요. 약불에서 익혀주세요. 이제 라면 봉지로 나와 있겠지만 한 봉지당 550ml 넣어주시면 됩니다. 라면 후레이크와 스프 모두 다 넣어줄게요. 국물이 끓기 시작하면 면을 넣어줄게요. 면을 먼저 그릇에 빼고 그 다음 스텝이 있습니다. 육개장 먹을 때 계란 들어있는 거 기억하세요? 계란 풀어서 넣어주겠습니다. 이렇게 넣고 절대 저으시면 안 돼요. 그대로 두셔야 맛있어 보이는 계란이 완성돼요. 계란 몽글몽글 보이시죠? 전날 술을 많이 마셨는데 해장으로 라면 생각나는 날이 진짜 많잖아요. 제일 간단하기도 하고요. 그런 분들은 꼭 사리곰탕 사셔가지고 이 육개장 라면 만들어 드셔보세요. 제가 지금 빨리 한 입 먹어볼게요. 면 더 불기 전에. 밖에서 안 사먹어도 될 것 같은데요. 이렇게. 이게 말이 되나요? 무슨 맛이 이래? 진짜 말도 안 되게 맛있어요. 진짜 신기하게 육개장 전문점 맛이 납니다. 얼큰한 속이 편안해지고 라면도 꼬들꼬들하고 두 번 끓일 걸 그랬어요. 한 봉으로 너무 아쉬워요. 찬밥 말아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. 와, 땀. 와, 땀이 너무 나네. 와, 지금 땀이 막 나는데요. 몸을 뜨끈하게 해주네요. 어떻게 이런 맛이 나? 진짜 이런 생각이 탁 듭니다. 국물이 진짜 진리예요. 대파, 계란, 고춧가루, 재료 끝! 무조건 해서 드세요. 몸이 아주 따뜻해졌어요. 추운 날에 겨울 캠핑 많이 가시잖아요. 캠핑 가서도 인기 진짜 많을 것 같거든요. 이 육개장 한번 해드시면. 이거 오늘 무조건 해드세요. 해드셔야 돼요. 진짜 맛있습니다. 끝까지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지금까지 모두의 주방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